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또 아이고 엄청나게 가져오셨네요. 두 분이 참 연합해서 아주 재밌게 사시네요. 네, 근처에 집이 그쪽이다 보니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집 앞에서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곳에 사시는 겁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해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혹시 누군가가 두 분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와서 절대 얼굴 노출 때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관심 막 돼가지고 얼른 캐갖고 어디냐고 또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예. 자, 요거 아까 그 요게 제일 궁금하다고 그러셨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요 진짜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 네, 퍼플 핑크 원석이에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예, 이거 정리 따로 하세요. 이거 반투명 정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퍼플 핑크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핑크니까 질이 퍼플 핑크가 우리 쪽에서 제일 좀 좋아하는, 예, 좀 수준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안에 열어봤을 내품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바깥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흠이 뭐 내품물이 그렇게 균일하게 어리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한 20회짜리 한 두세 개 넣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돈이 될 것 같고, 요런 거는 집이 한 두 채 값 정도는 될 수 있는 상당히 상급에 해당되는,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예, 양을 538캐럿, 538.8인데 538캐럿 할게요. 538캐럿. 퍼플 핑크, 보라색 핑크인데, 여러분, 538캐럿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내가, 요런 거는 가격 바로 물어볼게요. 얼마에 받고 싶은가요? 얼마 받고 싶은가요? 마음대로? 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가격 정해드릴게요. 요거, 현금가 5억 주시면 바로 팔 의사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좀 수수료제도 받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현금가 5억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제가 요, 드리겠습니다. 예, 538캐럿씩 커팅하면 한 20캐럿짜리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이고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당연히 뭐 제가 이 정도 만져보면 다이아몬드 어이 조금만 아까 나왔는데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너무 흥분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잠깐 또 내가 또 이제 예 나오죠. 예,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당연히 사파이어. 네, 그죠? 예, 이거 그냥 맞습니다. 요거는 538캐 따로 넣으세요. 요거 따로 넣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갈게요. 요거는 다이아가 아니면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 요건 버리시고요. 갖다 놓고. 아까 여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건 따로 넣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거는 포항 오도라이트예요. 딱 자석 붙죠? 살짝. 요거 질이 좋은 거. 블랙 다이아몬드에 준하는, 80%에 준하는 질이 좋은 거로 요는 대장암도 고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요거는 대장암 말기로 고친 돌이에요. 여러분 요거 돌 비슷한 거는 많지만 절대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비슷한 거 혈압을 좀 높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혈압도 높이지 않고 안정적인 거지. 비슷한 거는 혈압을 높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나중에 갖고 와서 이런 거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요거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자, 요건 질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시니까 이 색감을 느끼죠. 블랙 다이아몬드 거의 준하는 질이 좋은 거예요.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 커팅이가 일자로 딱 평동해가지고 배에다 딱 붙여놓으면 완전 왔다죠. 네. 아주 암환자들 고치는데 탁월할 겁니다. 요거는 버리시고. 자, 이거 버리는 거 내려놓게.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요거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올라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올라올 거고 맞고요. 딱 한 번만 할게요. 이제는 뭐 감이 다 오니까. 요거 다이아 맞네요. 자, 이제 핑크인데 색깔이 어느 정도인가 안까지 투명도 한번 볼게요. 투명도가, 요 정도 하면은 양은 괜찮네요. 요 정도면은 경도 올라오고 질도 어느 정도 무난하고 요 정도는 여기, 요 정도는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요 옥 아니에요. 다이아입니다. 착 한 번 더 사파이어 걸어줄게. 그냥 둘이 딱 둘이 밀리죠. 요런 건 다이아. 여기 9.2가 넘는 9.3 정도 되는 랩 사파이어니까 요 저거 요 부분 조금 클릭하면 한 10캐럿짜리 다이아 한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따로 놔줘. 핑크 다이아몬드 넣어 놓으세요. 요거 괜찮아요. 네, 요거 예, 핑크 다이아몬드 쨍한 느낌이 들어와서요. 조금 맑기가 더 밝으면 참 좋은데 약간 탁한데 좀 아쉬워요. 이거는 무게는 무게는 잠깐요.
예, 무게는 잠시 D는 완 전체가 다 아닙니다. 그러나 통으로 646캐럿. 646캐럿.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런 거는 지금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건 뼈예요. 이건 핑크 다이아몬드가 될 뻔한 건데 좀 아쉽게도 이런 건 좀 뼈가 같이 있는 거라서 이 뼈가 같이 있고 다이아가 같이 있는 요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뭐 지금 자, 요게 바로 핑크 다이아몬드가 뼈가 다이아로 같이 넘어온다는 공존하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증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공룡이 다이아몬드 되고 있는 요쪽 부분은 뼈입니다. 요거 뼈예요. 요런 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바로 손 씻어야 돼요. 호흡기 질환에 안 좋으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요런 거 먼저 손으로 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벌써부터 그 만지고 나니까 별로 말이 딱하죠. 요 뼈가 좀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자, 요거 들어왔는데요. 요거 아까 제가 요거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 양이 좀 많네요. 핑크 다이아인데 원 그거는 맞는데 뭐 아까 조금 내가 볼 때 맞아요. 핑크 다이아고 양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넘어가 버리네요. 이거 1000캐럿 넘어갑니다. 1000캐럿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1000 적어 놓으세요. 1000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쓸만하게 하는데 요거 좋은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으로 한번 밀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양으로 가지고 내 멋있게 다이아나 이런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현금 준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 넘기는 거죠.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제가 볼 때는 자 요거는 5천 예, 1000캐럿 넘는 건데 5천 정도면 뭐 그냥 파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1000캐럿 넘는 거예요. 자 요거 질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자 요거 하나 흰색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석영이냐 다이아냐 지금 다이아 같은데 예, 삐삐 소리 납니다. 다이아 같아서 네 줬어요. 네 좋습니다. 요거 다이아 맞네요. 자 요거는 질이 조금 괜찮아서 그래 괜찮아요. 요거 몇 캐럿이냐면 잠깐 86캐럿 같은데 자 확인 86캐럿이네요. 86캐럿 요거 86캐럿짜리 화이트 크리스탈 요거 91점짜리예요. 요거 질이 좋아요. 91점짜리 요거 아까 커팅해 놓으면 지난번에 아까 그거보다 얘가 더 좋아요. 그만한 딱 그 정도 나와요. 87캐럿 86캐럿이네요. 86캐럿. 자, 86.8인데 86.8캐럿. 이게 91점짜리 크리스탈 다이아라고 해. 그러니까 크리스탈 다이아 91점. 자, 갑니다. 빨리 요거는 투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투명도 떨어지면 버리지. 이제 자, 요 밑에다가 내가 버릴게요. 예, 다 버리. 자, 요런 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버릴 거. 자,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어이구, 클린 버리시면 요거 버리면 안 돼. 요 버립니다. 자, 요거 지금 횡재하셨네요. 오, 이거 횡재하셨어요, 이거. 이런 거는 저 보시면 벌써 반짝이는 게 다르죠? 횡재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 횡재 수준이에요. 다이아, 이거 다이아인데, 이게 지금 아까 그 80캐럿 짜리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80캐럿 있잖아요. 그 정도의 레벨이죠. 근데 색깔이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투명도가 이렇게 요 정도 들어오잖아요. 지금 한 0.5cm 더 들어갑니다. 1cm까지는 못 가는데 요런 거는 커팅해 놓으면 이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상당히 양이 좋네요. 핑크 예, 핑크 아닙니다. 이 색깔이 591캐럿짜리인데 이제 많이 검이 갔어요. 그 요거는 이제 불투명하면서도 커팅을 해 놓으면 이쁜 다이아 정도이죠. 그러니까 반투명인데 반투명보다 조금 못하죠. 그런 다이아입니다. 요런 게 이제 또 특색이 있죠. 색깔이 특이하다는 거. 요거 따로 넣으세요. 핑크 다이아 일단 넣어 놓으세요. 그런 이제 그레이 다이아도 아니고 조금 색깔이 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아이고야. 오, 이게 뼈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버린 건데.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사실은 다이아는 맞거든요. 근데 뼈하고 다이아가 섞인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내가 애중간한테 이걸 이렇게 갈아버리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지금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서 조금 이거는 따로 모아도 따로 모아두세요. 이거는 조금 지금 형제는 몸에 안 좋아요. 버리면 차라리 버리세요. 네. 요거는 버리시는 게 낫겠어요. 요거는 뼈 상태와 있는 그런데 다이아가 중요한 게 몸이 중요하니까 이건 질이 좀 괜찮아요. 이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 상당히 괜찮은 조금 올라온 건데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네, 요 정도 반투명은 되네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거 616캐럿 616캐럿 핑크인데 이제 질은 있잖아요. 요런 거는 한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안 돼요. 네, 그냥 뭐 핑크 다이아몬드 그냥 일반인들이 핑크 할 때 나도 갖고 싶다 이럴 때 요거로 가지고 커팅하면 됩니다. 예, 투명 투가 좀 떨어지고 우유빛깔 나는 이건 버리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버립니다. 잠깐. 네,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손 사실 조심하시고. 네,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요것도 자, 요거는 사실은 몸에 아, 안 되겠다. 얘는 버리십시오. 요것도 버리고. 자, 이제 많이 갖고 갑니다. 어디 보자. 요건 잠깐만. 요거 핑크 다이아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아쉽네. 아쉽네. 다이아로 데려가기 일부 직전인 건데 이 다이아는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아직 까끌까끌해서 이건 커팅 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돌일 수도 있고 다이아일 수도 있고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건데 경도는 들어왔어요 이미. 경도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에이 아직 안 됐다. 여러분 버리시다. 아쉬운 거예요. 이거 진짜 아쉬운 핑크 다이아몬드. 찌고 쪘는데 다 왔는데 1년만 더 이건 따로 묻어버리 따로 묻어버리세요. 묻어보세요. 이건 돌이고 얘는 돌이고 네. 자, 요것도 돌이고요. 요런 거는 지금 질이 안 좋은 것들. 요거 잠깐만. 질이 안 좋은 것들이니까. 질이 안 좋은 이제 러프죠. 한마디로 보면 러프 다이아몬드는 우리 취급을 하지 마십니다. 요거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얘는 다이아긴 다이아인데 예, 다이아는 맞는데 커팅했을 때 이쁠 것 같은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투명도 좀 떨어진 다이아네요. 색깔은 조금 어중간네요. 요건 그냥 버립시다. 과감하게 질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것 중에서 과감하게 좀 버릴 거 있으면 자, 여기 다시 갖다 놓도록. 네, 요거는 옥이고 얘는 그렇고 하고 요거는 예, 이건 돌이고 잠깐 요거 하나 일단 두고 요것도 두고 이것도 좀 둡시다. 요거는 조금 여기서 조금 좋은 것들이 나오네. 여기도 요거는 이빨이네요. 이빨이 다이아로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네. 요거 이빨이 다이아로 되고 있는 과정. 이빨이에요. 이빨. 공룡 이빨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버리시고 네, 러프예요. 이런 거는 러프니까.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조금 요건 석영이라고 보시. 요것도 버리시고. 자, 이거는 돌이에요. 엄청나네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니고요. 요거는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주면 맞죠? 아, 바닥까지. 그래도 대바닥 또 주면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내가 준 거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얘는 조금 투명도는 좋거든요. 얘는 다이아긴 다이아인데 다이아긴 다이아인데 여기 딱 밤색 회통이래 가지고 요 부분이 의외로 안 갈라지지 않았네요. 요거 쓸만하네. 10캐럿 나오겠다. 좀 질이 좋은 10캐럿 나오고 요거 핑크 다이아몬드에 넣으세요. 요거 예, 핑크 쪽에 넣으시고 요게 지금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 70캐럿짜리 자 딱 70캐럿. 70캐럿짜리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는 버리자. 얘는 어중간에 아프네요. 버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네 요것도 버리시고
가감하게 이제 가감 오 가감하게 자 요거 핑크가 하나 좋은 게 하나 나왔네. 자 여기 핑크가 좀 많네요, 그죠? 그 쭉 받아 좀 핑크가 좀 제법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얘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얘 조금 놔둬보시죠. 이거는 이제 우유빛깔 나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질이 떨어지는 거는 버리고 이것도 어설프게 아쉽게 이거 버리십시오. 또 버리고 지금 요 두 개 좀 의심스러운 걸 좀 놔두고요. 여기도 얘도 지금 아 얘는 좀 안 되겠다. 얘 두 개는 안 되겠고 잠깐 핑크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 요거 조금 놔두고 요 블루인데 아 안 되겠어. 안 되겠고 예 이건 러프고요. 얘는 지금 이제 칼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다 잠깐 네 요거는 아닙니다. 어디 보시죠. 얘는 자 여기 요건 조금 여기에서 네 요거 이렇게 하고 보시죠. 네 요건 아닙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요거는 이제 좀 만호 종류의 이쁜 옥돌인데요. 요런 게 이쁘죠. 이 공룡이 이제 원소스에 눈, 코, 입 등이나 몸에 일부인데 거기 날아간 거예요. 요거는 이뻐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몸에 집에 놔두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거는 다 이제 버려야 될 거고. 자, 이제 요건 한번 봅시다. 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돌 같기도 한데, 다야, 네, 경도는 나오네요. 자, 요, 다이아는 나오는데 얼굴 형태네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조금 아쉽게 조금 아쉽게 이거는 투명도 떨어지죠. 다이아가 아니고 투명도 떨어져요. 이거는 차돌 아쉽지만 차돌 이거 버리시죠. 얘도 차돌 예, 석영이에요. 예, 석영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됐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쓸만한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아니에요. 아니고 요거? 어이구 요거 하나가 좋은 게 나왔네. 와 이게 지금 요게 좋은데 지금 크랙이 너무 갔어요. 투명도 엄청 질이 좋은 건데 투명도 완벽 제가 이거 보면 이렇게 투명도 좋아요. 다이아입니다 이거. 100% 다이아고 투명도도 좋고 색깔도 좋은데 크랙이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와 이거는 작은 걸로 얘가 길러빠시 할 때 써야겠어요. 너무 좋은 건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금이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 아깝네요. 색깔도 지금 다 버텼는데 인생이 이렇게 되는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훈점인데 투명하게 싹 다 되고 다 완성이 됐는데 너무 금이 가버렸어요. 온것짜리는 무슨 이게 이제 우리 경고심 인생하고 똑같대. 이거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어. 요거는 네. 좀 갖고 있으세요. 색깔은 너무 이쁜 때깔이 엄청 이쁜 색깔 나오는 것. 잠깐 요거 보세요. 아 이거는 아쉽다. 이것도 아니고 요거는 너무 바랬고 이것도 아니. 자 여기 네 요거는 다 네 못 써요. 자 못 씁니다. 요것도 못 쓰고 요거 하나가 잠깐만 요거 다 못 써요. 러프예요. 자 러프고 얘도 러프고 다 러프예. 자 보시죠. 얘도 다 러프입니다. 러프고 얘 보세요. 요거가 요것도 잠깐만 얘도 러프. 얘는 조금 다르네. 얘가 조금 질은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다이아는 이게 경도가 상당히 높은 다이아네. 얘가 조금 얘가 경도 높아요. 그냥 봐도 경도 높네. 예, 경도 높은데 공룡 머리통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공룡 머리통을 갖고 있는 다이아인데 이거 보세요. 예모가 있네. 이거 조금 쓸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커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 크레이 같네. 이게 크레이 가면 못 쓴다. 이게 한 10캐럿 5캐럿 나오겠네. 이건 조금 놔두보시죠. 색깔이 완전 조금 다른 색깔. 자, 요 네 가지. 자, 요거 잘하면 이제 투명도 한번 봅시다. 안 되겠어.
얘도 버려야 되겠다. 아쉽다. 예, 아쉬워요. 얘도 얘 한번 보자. 아, 안 되네. 아쉽네. 이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못 돼요. 이 두 가지.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오, 요는 괜찮네. 자, 요 좋습니다. 얘가 좀 좋아 보여요. 예, 요거는 쓸만한 핑크. 쓸만한 핑크. 요거 괜찮아요. 요 핑크 다이아몬드 원스 요거 한 10에서 20 나올 거예요. 이쁘게 나올 겁니다. 요거. 요거 좀 상당히 좋네요.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이쁜 핑크 나와요. 쨍하게 나와요. 핑크 다이아몬드. 요것도 쨍하게 나와요. 요것도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는 이제 뭐 한 5에서 달아봐야지, 그죠? 자, 마지막. 예. 188 캐럿짜리. 예, 188. 예, 나중에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를 좀 원하실 때, 예, 좀 갖고 계시다가 원석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넣으면 제가 흥정해서 이제 물건 알려드릴게요. 갖고 계시다가. 요거는 핑크인데, 여기 너프죠. 요 조금. 그러나 이거 커팅은 잘하면 이런 것도 이쁘게 나올 거예요. 요는, 이건 갖고 계세요. 요건 갖고 계세요. 요 부분이 있으니까. 337 캐럿.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20분 넘었어요. 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 앵두금 성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